근데 이제 되게 우리가 이제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컸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아버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근데 집에 와서도 되게 다정하고 엄마하고 함께 가정생활이나 양육을 함께 해요. 그런 아버지를 늘 보고 크면 본인이 아버지가 됐을 때 그게 되게 편안해요. 원래 박나영 선생님의 아버님은 좀 어떤... 저는 아버님은 안 계세요. 그리고 네. 사실은 아버님에 대한 존재를 제가 몰라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아예 일도 네. 모르고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억이나 네.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시군요. 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할아버지라든가 아니, 어머니하고 이제 단둘이 살았는데 아, 네. 저는 이제 또 유년 시절은 어머니하고 따로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합창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합창단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변성기가 되면서부터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좀 굉장히 권위적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막 의학지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항상 정돈된 모습만 보이시고 말도 함부로 안 하시고 좀더 얘기를 깊게 해보자면 아버지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아버지를 좀 대신할 수 있는 그 아버지란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남자 어른 그게 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뭐 외삼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대상자와 또 경험을 하면서 보통 말하는 그런 권위적 대상자 어른 특히 남자 어른에 대한 또 나름 기준을 만들어 가거든요. 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박남정 선생님한테 있어서의 남자 어른이란? 예. 저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제 가요계에서 빛을 받다가 보니까 사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이 딱히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 때는 중학교 때까지 합창단 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합창단에서의 그 어떤 가르침, 단체 생활의 가르침. 근데 누군가 정말 믿을 만한 친형이나 뭐 친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등짝이라도 때리고 너 엄마 이렇게 해줄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이면은 진짜 껍뻑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게 정말 터놓고 같이 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어릴 때 그런 분이 없었던 것 같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남자 선생님, 남자 어른이 조금 나를 굉장히 무섭게 대했던 그런 경험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약간 좀 무섭거나 그러세요? 남자 선배들한테는 많이 맞고 자랐죠. 어릴 때. 이제 그런 약간 남자들끼리의 단체, 예, 좀 엄했어요. 예, 그런 건 있었죠. 그러시구나. 그 사전에 좀 그 검사한 거, 박남정 선생님의 문장 완성 검사에서 보니까요.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찌됐건 이제 아버지와의 어떤 같이 성장하고 생활했던 경험이나 네. 기억이 전혀 없으시니까 이제 아마 그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남자 어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게 됐을 때 이게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본인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기억이 많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남자 같은 이미지 예를 들면 남자라고 하는 거는 좀 근육질, 힘이 세다든가 예, 예. 약간 언성이 높다든가 아니면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심리학적 개념에서의 남성다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권위도
예. 뭔가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뭔가 누른다는 느낌이 자꾸 올 수가 있는 거죠. 권위적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딸한테도 딸들한테도 언성 한번 안 높이는 게 뭔가 언성을 높이고 약간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강요하거나 약간 뭐 좀 세게 혼을 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안 좋은 느낌.